운동 초보일 때는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 하기 싫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지난번에 제가 20kg 감량하면서 완전 다이어트 왕초보일 때 했었던 너무 쉬운 식단 팁 두 개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전 운동 초보일 때 했었던 운동 팁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일단 하자예요. 제가 진짜 숨쉬기 운동 말고는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하고 학창시절에도 제일 싫었던 과목이 체육 과목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려고 보니까 뭐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살이 빠진 효과가 난다든지, 땀이 많이 나야 운동을 한 효과가 있다, 아니면 말짱꽝이다, 망설들을 막 여기저기서 듣고 나서 오히려 아 어차피 땀도 많이 못 흘리는데 운동하지 말자, 아 오늘 운동 2시간 1시간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초보일 때는요, 1분이라도 단 3개, 5개만이라도 일단 하자 라는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운동 초보일 때는 사실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 하기 싫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쉬운 운동 팁,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일어나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누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 운동 3가지. 첫 번째 먹어볼 떡은요, 정강이의 닭기를이라는 운동인데요, 뱃살 전체와 허벅지 뒤쪽 함께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양팔 다리 하늘로 쭉 올리고 발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복근 쥐어짜면서 정강이 찌그러 올라갑니다. 정강이에 내 손끝이 닿을 때까지 아련하게, 최대한 아련하게 닿아주세요. 정강이의 닭기를, 이때 목 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목으로 승모근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목에 긴장 풀고 머리는 아련하게 쳐다만 봐야 돼요. 복부 힘으로 올라갈게요. 복부 긴장하고 9, 어깨는 힘 빼고 10. 자, 두 번째 떡 들어갑니다. 누워서 아 하세요. 이번 운동은 새우등 펼치기예요. 누워서 팔꿈치를 땅에 살짝 대고 내 명치에 실이 달렸다 생각하고 이 실을 위에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날개뼈 최대한 모으고 가슴을 쭉 올려줍니다. 올릴 때 투턱 되도록 턱은 최대한 당겨주세요. 셋. 턱이 올라가면 목 관절이랑 머리를 사용하게 돼요. 머리 쓰지 말고 가슴과 척추만 집중. 가슴 끌어 올리면서 숨은 후 내뱉어주세요. 동작은 천천히. 우리 새우 까먹을 때 등 쫙 펼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새우가 된 거예요. 등 아래로 공이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가슴 쭉 끌어올리고 등은 모아지는 느낌으로 어깨 펴줄게요. 열. 여러분, 벌써 지금 누워서 떡 두 개나 먹었어요. 우리 마지막 떡은 엎드려서 하나 먹어볼까요? 다음은 등과 허리 힙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양손 포개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만세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힘에 집중하면서 만세! 이때 허리 힘도 들지만 엉덩이에 좀 더 힘을 집중해서 엉덩이 조이면서 다리 독립 만세! 올리면서 숨 후 뱉을게요.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다리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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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근데 간단해도 막상 따라하고 나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운동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딱 10번만 해보세요. 근데 10번 하고 더 하고 싶으시면 기꺼이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점차 내 속도, 내 체력에 맞게 10개 단위씩 늘려가 보세요. 재밌으면 다른 근력 운동도 단호TV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니 이 정도 강도로는 제 살은 백날에도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저 식단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식단만 해도 살은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운동을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이유를듣고나면와역시운동을하긴해야겠구나아지금빨리운동을하고싶은마음이드는데라고생각하실수있을거예요다이어트할때운동을꼭해야되는이유듣고운동의지뿜뿜태우고싶으신분들은구독좋아요눌러주시고알림설정도꼭해주세요그러면그때봐요안녕